말씀드렸지만 권정록이라는 인물이고요. 변호사입니다. 그리고 그 Always 로펌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뭐 에이스 변호사 네, 들어가는 역할이고요. 완벽주의자하고 좀 까칠한 성격이고요. 연애를 잘 못해고 근데 이제 진심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문이 좀 열리고 내가 생각한 뭐가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느껴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아 그렇군요. 예, 우리 우주 여신 오진식은 어떤 역할이죠? 네, 저는 한류 여신 오윤서였어요. 과거에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이제 좀 몰락하게 되는데 또 발연기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서 그 로펌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완벽주의자 권정록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. 그게 이동욱 씨고요.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로맨스인데요. 아마 엄청 설레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져 나갈 것 같아요. 네, 유인다 씨 목소리가 설렙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걸크러시 뿜뿜 예정인 우리 손성윤 씨 어떤 역할인가요? 네, 여름이는요 당차고 똑똑한 아이예요. 세원과 정목보다도 먼저 사법고시에 패스했을 만큼 똑똑하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생긴 자격지심으로 사랑도 놔버리게 되는 아주 좀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에요. 네, 이런 인물이 자격지심을 딛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또 어떻게 사랑을 찾아 나가는지 검사로서도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무나 기대됩니다. 네, 이어서 세원 역할의 우리 이상우 씨 어떤 역할인가요? 이동욱 씨의 친구고요. 그리고 손성윤 씨의 전 남자친구 역할이고. 아, 네. 부유한 집에서 잘 자란 밝은 성격의 검사 역할입니다. 맞습니다. 엄친아죠, 엄친아. 네. 이 넷이 만나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 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럼 저희가 기자석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.